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하노이의 멜리아 호텔입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숙소로 복귀한 김 위원장과 수행원들은 거의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자정이 넘어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유엔 제재 일부를 해제하면 영변 핵물질 생산 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리폐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이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 발사의 영구적 중지도 문서로 확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북한의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협상을 다시 해도 북한의 방안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 결렬 직후 북한은 영변 위에 규모가 굉장히 큰 핵시설이 있다며 북한 측은 핵무기와 미사일 시설은 물론 핵신고서 제출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ven that facility, even the Yongbyon facility, and all of its scope, which is important for sure, still leaves missiles, still leaves warheads and weapon systems. So there's a lot of other elements that we just couldn't get to. And the listing of all of them. Yes, sir, and a declaration associated. All of those things we couldn't quite get there today. 북한 측은 제재 해제를 앞세우면서 비핵화를 위한 추가 핵시설 등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영변뿐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 제조 등 다른 시설을 모두 아우른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영변 지역 핵시설에 국한한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양측의 간극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생산적이었고 김 위원장과의 관계도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결렬이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두 정상 간의 관계 설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노이에서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